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퀴어 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정재훈. 네. 이상무 멘토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예병근 멘토께서 잠깐, 볼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이상무 멘토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프로젝트였었죠? 20 프로젝트, 이 부분들이 있는데, 하단에는 뭐, 다른 글이 좀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까지 당첨자 접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접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당첨자를 좀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AS를 좀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를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문의 전화번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상당히 문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1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이상무 멘토님, 네. 10시, 11시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는 네, 문의전화 상당히 많이 왔죠. 그죠? 네. 저희가 좀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발음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전화번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발음이 헷갈리셔가지고 또 전화를 또 딴 데 하실까봐 자 전화는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빨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를 좀 많이 주시고요. 오늘 시장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거래소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수는 1935포인트 약 0.9% 정도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일도 삼성 그룹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특히나 뭐 삼성테크인이 10%대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2%대 박스권 상단까지 올랐다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이외에 삼성 그룹주들이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게 된다면 다른 종목군도 같은 경우는 낙포 과대형 섹터들은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을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실적적으로 좀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 섹터는 기업 탐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는 못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실적이 발표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을 할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실적이 좀 잘 나와주는 실적 좀 압축을 해주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안 좋았는데요. 오늘장 네.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네. 좀 살펴주시죠. 참 이게 매년마다 항상 보면 실적 발표 이전에 시장이 크게 바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바카라 장세가 좀 재작년이죠. 연출이 되면서 또다시 크게 흔드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작년에는 또 엔터주 관련 또 크게 흔드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죠. 모바일 게임주가 지금까지 달려오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많이 빠지면서 의료기기도 마찬가지 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닥의 지금 대장은 누굴까요? 대장은 개별주입니다. 개별주 중에서도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군이겠죠.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룰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군을 왜 이렇게 크게 뺄까요? 바로 기관의 차익 실현, 그리고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기관이 손해보면서 왜 저렇게 많이 팔까? 자, 상관없죠.
일단 자기네들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결국은 아 정보도 부족하고 그런 매매 방법 차트도 부족하고 그런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에 저가 매수세를 들어가 놓는 거다라고 밖에는 지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포트는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그 종목군을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 저는 반도체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본다면 개별주 장세 중에서 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 한번 같이 찾아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를 좀 많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리온쿠첸이요. 네, 매수가도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3,200원에 30%거든요. 30%요? 예. 오늘 하한가를 가가지고. 네, 대응을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요. 일단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지금 13,200원이면 10월경에, 10월달에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요, 계속 가격을 내렸거든요, 제가요. 섞고 막 계속. 네네. 사고 해가지고. 네. 내린 게 13,200원이거든요. 아, 내려온 게, 내린 게? 네네. 일단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8월 6일날 쿠쿠가 상장되면서 고점을 좀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좀 밀려 내려왔는데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혹시 뭐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길게 보셨나요? 근데 죄송하게도 내가 11월 말까지 이 돈을 써야 될 돈이거든요. 집값을 내야 될 돈인데. 네. 너무 금액을 크게 들어가가지고 진짜 죽고 싶을 적이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국가기관단체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집계가 끝까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약 한 20만 주 정도 기관 쪽에 좀 매도를 해놓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좀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급히 좀 쓰셔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10월 말까지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단가를 많이 좀 낮추셨는데 이게 참 수익을 조금 보고 매도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오히려 반대적으로 좀 밀려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밀릴 여량은 있습니다. 밀릴 여량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에 쓰셔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네네. 그냥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필요한 금액만큼만이라도 일단 빼세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13,200원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좀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 원대까지 밀려내려는데 금일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리온쿠첸은 조정을 받고 다시 한 차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셨느냐, 여유있게 좀 보셨느냐라고 물어봤던 게, 네. 정말 길게 보셨다라면 끌고 가셔도 네. 됩니다. 근데 지금 11월 달에 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11월 달이에요.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빠지거나 이 부분들이 사실 예측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보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 9,000원대, 한 9,600원, 9,500원 이 자리 때까지도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금액을 다 쓰셔야 된다라면 네네. 일단은 매도를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유자금 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네. 내일 장 시작을 하게 되면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내리든 올리든요, 무조건 시초가에. 네, 일단 제가 매도를 해 보시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예. 가지고 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분명히 주식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약에 있어요. 시간적인 제약.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빠질 수도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 15일쯤에 실적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실적은 괜찮다고 하던데 그때까지는 네. 어떨까요? 만약에 실적 발표 때까지도 말하게 되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요. 근데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충분히. 얼마까지 반등을 할까요? 만약에 이 자리 때에서 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11,000원대 중반, 중후반권역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네, 나오는 거는. 아, 12,000원까지도, 실적 발표해도 12,000원까지도 안 오고요? 네, 그 정도까지, 11,000원대 후반에서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빠졌을 때가 걱정인 거예요. 저기 실적도 괜찮다는데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수급이 꼬이거나 그런 식이 되게 되면 일단 주가도 네. 조정을 좀 과도하게 받는 그런 경향들도 있어요. 사실 융푸첸 같은 좀 과도하게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서울경제에서 다시 한번 좀 전화를 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자세하게 좀 상담 좀 받으세요. 네네네네.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번에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이요? 네네. 예,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18만원이요. 18만원이요? 네네. 아, 그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 아, 20%요? 네. 예, 어머니 너무 속삭이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유한양행을 언제 사셨습니까? 얼마 안 되셨다 그죠? 예. 예,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됐고 지금 네. 주가가 조금 빠져가지고 조금 불안한 마음이고 어떤 부분을 보고 혹시 매수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괜찮다고. 네. 뭐 보니까 뭐 1조 원 뭐 그렇게 네. 얘기를 해서 그냥 네. 괜찮을 것 같아서 샀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예. 네. 뭐 실적을 보고 사셨다 그죠? 네, 네. 자, 일단 실적을 보고 사신 종목군이고. 자, 네. 제약주가 대부분 다 많이 올랐습니다. 맞죠? 자, 많이 오르는데 어떤 제약주들이 많이 올랐냐면 네. 자, 부광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삼진제약 뭐 이런 제품들, 그 대화제약 이런 부분을 보면 중소형 네. 제약사다 그죠? 네. 예. 그럼 유한양행은 대형 제약사예요. 맞죠? 자,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항상 대형 제약사들이 주가가 항상 좋았어요.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마찬가지고요. 그런 제품들이 좋았던 거는 자 리베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맞죠? 예전에는. 자 그러면 네. 대형 제약사한테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에요. 항상. 맞죠? 네. 왜 유리한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맞죠? 자금력이 네. 풍부하니까. 근데 지금 리베이트 자체가 조금은 완화되고 사라지면서 또 다른 제도적인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약품 한 개, 알약 한 개의 단가가 20원에 30원이에요. 그냥 제약사들이 상당히 베네핏, 바로 이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 제약사들이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이제 공평한 게임을 할 수 있다.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OPM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지금은 조금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어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 주가추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부터 한번 체크해보면 자 화면에 요 자리 보이시죠? 네. 자, 요 자리 15만 6천 원대가 이제 맥점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추세적인 변곡점 라인인데, 자, 일봉으로 넘어가서 15만 6천 원 자리 한번 짚어보면요. 자, 하단 권역에 있는 자리다,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네.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파동 자체가 지금 이렇게 생겨서 다시 상단에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 이렇게 이 과정 17만 4천 원, 5천 원대에서 지지가 이만큼 안 받아요.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갔겠죠?
그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 추이 자체를 조금 주목을 해서 팔고 넣으시는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빠지는 주가예요. 빠지는 주가인데 반등 자체가 한번 시장이 일시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크게 한번 올라올 때 어머님이 한번 파시고 난 다음에 그때 다른 종목으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유한양행은 변동성이 상당히 약하게 나타나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거래량도 적고 대주주에 대한 지분도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조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대신에 수익 내고 팔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6만 원대 그렇게 제가 적응해 드릴게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지혜건설이 너무 내려갔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33,000원에 20%예요. 33,000원에 20%요. 예, 예. 그래서 언제쯤 더 사도 되나 해서요. 얼마 전에 예. 현대건설 상담을 해 드렸어요. 아, 예, 예. 예. 근데 반등 나오면 그냥 바로 나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예. GS건설도 똑같습니다. 아, 예. 건설주들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보다 해외 쪽에 진출을 좀 많이 해 있죠? 예, 예. 그죠? 근데 지금 플랜트나 이쪽에 대한 수주나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밀려내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예.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예. 낙폭 과대로 들어가니까 반등 나오게 되면 그냥 바로 빠져나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빠져나오시고 예. 일단은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을 기준해서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예. 그럼 단기적으로 손절 타이밍을 못 잡은 거니까 28,000원 언저리 오게 되면 일단 정리하세요. 28,000원? 네. 그 자리 위로 올라오긴 다 정리하시고, 예. 다시 보셔도 됩니다. 아, 예. 그리고 다시 또 조정할게요. 조정받을 때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다른 예. 종목 사세요. 아,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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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아, 제가 지금 SOIL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아, 예, 예, 예. 매수가하고 네.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거 4만원대 지금 한 4일 전에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뭐 갑자기 내려오니까 제가 조금 절반을 팔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갖고 전화드렸어요. 어허. 혹시 그 다우 그 증시 안에 그 유가 하락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네. 그렇더라도 유가가 네. 어제 아침에 보니까 하락했길래 그래도 주가가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갑자기 막 그렇게 그냥. 어머니, 근데. 네. 그거 한 개를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자, SOIL은 매출 비중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90을 뭐가 차지하냐면 정유 부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10% 안에서 그 휘발유 부분이 있고, 윤활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유 부분에 대한 수익이 크게 올라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정유 부분은 뭐냐면 천연가스, 나프타, 휘발유, 경유를 뜻하는 부분을 정유 부분이라고 해요. 네. 어머니 혹시 자가용 타고 다니세요? 네. 예. 어머니 그 휘발유 넣으세요? 경유 넣으세요? 휘발유요. 휘발유 예전보다 지금이 싸요? 안 싸요? 어저께 소일에 네. 와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네. 그 뭐 별로 싼 건 모르겠어요. 그냥. 아, 그래요? 게이지 보니까 항상 그게 많이 좋은 차 타시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자, 2년 전만 하더라도 기름값이 네. 2,000원, 1,900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1,600원, 1,7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정제 마진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네. 이 유가 자체가 올라가야지만 이 기업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네. 네, 그거는 어머님이 오늘 절반 정리하셨는데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군 하지 마세요, 어머니. 네. 근데 갑자기 그냥 네. 다른 데서 조금 벌어놓은 걸 싹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낙폭과대 하지 마세요. 낙폭과대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ELS 물량도 안 나왔어요. 아직이요? 예, 네, ELS 물량이 얼마에 나오느냐면 네. 이게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36,000원, 네. 35,000원 돼야 돼요. 네.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저는 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머님 접근하지 마세요. 왜 빠지는 종목에 사세요? 아니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가 따라 들어갔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거 다 페이크예요. 속이는 과정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내일 나머지도 팔아요? 네, 전량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하는 게 더 네. 유익한 겁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주셨나요? 삼성테크원요. 삼성테크인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네. 매수가는 44,800원 샀고요. 네. 60%예요. 60%. 네. 상당히 좀 오래되셨어요. 예. 그죠? 네. 44,800원이란 말이에요. 44,800원인데. 예. 사고부터 내렸어요. 네? 사고부터 내렸다고요. 매수하시고부터 내려왔다고요? 예. 자, 일단은 좀 보게 되면 반등이 좀 나옵니다. 네. 그죠? 오늘 10%대 예. 급등이 좀 나왔어요.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삼성 SDS 상장 뭐 필두를 하고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일단 네.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근데 뭐 이 기업이 삼성테크인 삼성 그룹주이긴 하지만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그냥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인 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기관 쪽에서 50만주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른 종목군들 다 손절해갖고 삼성테크인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반등은 조금 더 노려보세요. 반등을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네?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반등을 노려보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하락을 시작한 이후에서의 절반 정도예요. 그러면은 약 한 43,000원 자리대인데 지금 자리대 43,000원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보게 된다라면 일단 한 38,000원? 61선 자리대 있죠? 예. 38,000원 자리대를 일단 목표가로 좀 놓고 보시되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면 거기서는 다 팔지 말고 일부 조금만 팔고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일단은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밀려 내려올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면 그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아, 예, 제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어머님, 뭐, 상담도 안 들어보시고,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정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서울반도체요. 아, 서울반도체요? 네. 예.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23,200원요. 아, 23,200원요.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 20% 됩니다. 아, 20%요. 아, 참. 참. 주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맞죠? 한참 빠질 때, 이거 많이 빠졌다 싶어 들어갔거든요. 네, 아유, 참,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근데, 이게, 어머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거 종목 상당 크게 손실을 나시는 분들이 빠지는 종목을 다 가지고 있다, 그죠? 예. 네? 주가가 또 흘러내리는 거를 다 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낙폭과대 종목군은 확률이 떨어진다는 걸 조금 다음에는 조금 인지를 하시고 조금 접근하세요, 어머니. 예. 네. 그 얼마 전에 사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제가 우주선 태양 사가지고, 예. 예, 아,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많이 보고. 예. 또, 그것도 세뽑거든요. 예, 예. 아, 이거는 개한치 싶었는데, 그 뭐, 견도가 안 되니? 아, 예, 겐토로 하는 거 아니고, 어머님. 우리가
정확한 정보력과 정확한 매매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되는데, 자, 서울 반도체는 문제가 뭐냐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실적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안 좋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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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서울 반도체가 진짜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냥 얘네들이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실적을 발표해야만 그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건데. 예. 예? 그래, 너희가 못했다면 얼마만큼 못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고 난 다음에, 아, 못했네. 매 맞아야지. 그러면 주가 좀 더 빠질 수 있는 거고, 아, 생각보다 낫구나 하면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치 기대감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 자체가 아니잖아요. 예. 아, 발표가 안 됐으니까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되세요? 예? 예? 지금 시간, 시간적인 여유가 오래 들고 계셔도 괜찮습니까? 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면 예.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어머니 지금 2만 3천 원에 사셨는데 지금 1만 5천 원 거의 뭐 30% 넘게 빠졌거든요. 예. 예. 아, 저는 한 뭐 제 생각에는 한 2만 원까지 뭐 손들었다 싶은데 그것도 어렵습니까? 예. 반등도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예. 예. 어머님이 생각보다 예.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들고 가셔야 돼요. LED 업황은 살아 있거든요. 얼마나요? 예. 아, 내년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내년 한 네. 초까지입니까? 아유, 내년 후반까지는 가야죠. 후반까지요? 예, 예. 길게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주식이. 후반까지 가가지고도 확실한 건 없다, 그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LED 업황은 죽지 않고 지금은 과도기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LED는 분명히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예. 봤을 때 시간적인 예. 부분이 문제지, 예. 주가가 빠지고 오르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 예.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하시고, 못 기다리실 것 같으면 조금은 일찍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못 기다리면 지금 정리해야 되고. 예. 차라리 그렇게 맞아요. 뭐 안 그러면 한 1년 예. 접어놓고 있고. 조금 있고요. 길게 보고, 예.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길게 보면은. 예. 어머님이 손이 안 나는 방향으로 저는 말씀을 최대한 드린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아, 진작 좀 전화를 드릴 거로. 예. 아이고, 아쉽네요, 어머님. 아쉽습니다. 예. 예, 네. 아이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전화 주셨나요? 반갑습니다. 저기, NH 엔터테인먼트요. 네. 그 매수가가 83,200원. 네. 15%로 갖고 있거든요. 15%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그저께 매수가까지 왔는데, 제가. 네. 매도를 못하고 더 갈 줄 알고 더 들고 네. 가려고요. 네. 갔는데. 네. 어제 오늘 도로 다 토해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더 들고 갈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하셨던 그 전략 그대로 들고 가세요? 장기로까지 네. 보고는 가는데 네. 한 9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장기로 보시는데 9만 원? 에이, 너무 그런데요?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아니요, 가져가세요. 12월달 정도까지 들고 가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건 장기가 아닌데요. 아, 제가 산 날짜로 시작을 해서 장기. 장기는 적어도 6개월 이상 하시는 게 장기입니다. 1년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장기주기예요. 일단은 네. 올 연말 정도까지 좀 보시겠다라고 한다라면 한 네. 9만 원 정도 때까지도 가능성은 있어요. 아... 네, 9만 원 정도 때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네. 싶은 건 여유가 좀 되신다면 네. 내년 좀 넘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2015년까지 넘기라고요? 네, 그러면은 아... 아마도 좀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6자리에서는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냥 묻어도 가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네. 우리나라가 이제 굴뚝 쪽에서 이제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엔터 쪽도 이제 서비스와 관련돼 있죠. 컨텐츠 쪽에. 네. 그럼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너무 심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여유 있게 좀 들고 가 보세요. 예, 그러면은 주말 네. 내년에 또 보고 있다가 전화 또 드릴게요. 네, 전화 또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좀 기다리셨죠? 세상에서 제일 빠른 종목 상담이죠? 김지웅 멘토님 나와주십시오. 예, 정말 빠른 종목 상담에, 예, 김주기입니다. 뭐, 맨날 빠르다 하는데, 언젠간 진짜로 빨라지는 날이 오겠죠.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SKC네, SKC. 자, 32,000원에 비중 30%. 예, 32,000원. 나름 조정받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 요즘 뭐 화학주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예, 덩달아 좀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SKC는 그나마 괜찮은 게, 다른 화학주 대비 그런 좀 이익의 그런 질이 좀 괜찮아요. 실적 나름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지분을 조금 갖고 있었던 바이오랜드를 좀 인수를 했죠. 예, 화장품 원료사업 요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야, 뭐 요즘 아무래 퍼시픽 이런 거 쭉쭉 올라가고 있죠. 예, LG 뭐 생활건강이라든가 그런 걸 좀 SKC에서 SK 그룹 내에서 SKC를 필두로 해서 좀 키워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봤을 때 지금 가격대면 뭐 지금 뭐 엔저다 보다 하면서 예,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예, 지금 가격대에서는 예, 버티셔야 됩니다. 여기서 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냥 버티시는 게 낫습니다. 목표가, 본인 샀던 가격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야, 던지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저 월봉 보시면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에요. 예, 2010년도, 예, 했던 가격대보다 훨씬 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나쁘냐? 그때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도 구간. 절대 여기서는 예, 쫄 구간이 아니에요. 예.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바이오. 예, 오늘 뭐 들쑥날쑥 했네요. 예, 제일바이오 뭐 동물 뭐 사료 뭐 이런 쪽 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뭐 얘네들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예, 올해 뭐 좀 실적이 늘긴 했지만, 버려진 수익에 비해서, 그렇게 이게 뭐 5천원 가고 6천원 가고 그럴 종목은 아닙니다. 굳이 동물 관련, 예, 그런 종목을 할 거면, 예, 중앙 백신 하세요. 중앙 백신. 예, 중앙 백신 한번 볼까요?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져. 예. 이 13,000원 쭉쭉 올라갔고, 예, 안 떨어집니다. 예, 떨어져도 올라가고, 밑꼬리 달고. 기간 외 연인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물론 뭐 실적이 받쳐주고, 예, 또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요걸 사시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봐요. 좀 먹고 있어요. 예, 먹고 있는 거 또 까였다고 또 괜히 또 물타기 그러지 마시고 먹었을 때 박수 칠 때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파세요. 예,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예, 키이스트. 야, 이제 뭐 배용준의 키이스트가 아니죠. 아, 김수현의 키이스트. 예, 대륙에서 김수현 하면 하, 좀 미쳐버리고 환장하죠. 예. 아, 김수현 관련주로서 최근에 좀 예, 최근에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TV에 좀 안 나와. 그 우리 시장에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김수현은 대륙을 집중적으로 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시진핑의 그 배우자 분이신 그분도 김수현의 팬이라고 했죠. 예. 이 종목 예. 김수현 효과로 실적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고가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예, 그쪽 바람이 3분기도 실적 괜찮을 거예요. 예, 3분기 지금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조정을 받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어떤 시장의 흐름에서 좀 비껴놨어요. 근데 어차피 엔터준 한 번 더 갈 겁니다. YG나 뭐 이런 거 필두로 해서 거기에 뭐 키스트도 예, 꿀리지 않습니다. 예, 꿀리지 않아요. 대륙이 주목하는 김수현입니다. 예, 갈 수 있습니다. 예, 3,000원대까지 반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키스톤 글로벌. 이건 또 뭐야 또? 예, 이건 뭐예요? 저 얼마에 사셨어요? 2030원 비중 20%. 몰빵은 안 하셨네 그래도. 아, 나 참. 키스톤 글로벌. 왜 올라간다는 왜?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 뭐 있나? 뭐 적자 연일 적자. 실적은 계속 줄고. 근데 주가는 누가 예, 장난을 쳤는지 한번 올렸어요. 여러분들 꼬이기 위해서 예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을 본 거고 지금 반등할 것 같죠? 밑에도 한번 쳐 올렸으니까 이제부터 떨어지는 시작이에요. 예. 나오세요. 지금 그거라도 건지세요. 예. 건지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좀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럴 종목들밖에 지금, 왜 그런 거를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LG화학. 참. 대형주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월봉 보시면 이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평생을 투자해야 될 종목이다. 뭐 기관 쪽에서 뭐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종목 LG화학입니다. 그러나 예 지금 대부분 예, 그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평생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평생 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답답하네요. 예, 30만원에서 지금 쭉쭉 예, 한 달 만에 예, 한 달, 아, 두 달? 예, 두 달 만에 지금 마이너스가 한 50%가 되어버렸어요. 예, 거의 예, 답답하네요 진짜. 근데 저 LG화학 보면 실적이 뭐 둔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원의 환율이라든가 또 일본 쪽 그 경쟁업체들 치고 올라오고 걔네들은 뭐 엔저 효과 때문에 그 아베 때문에 아베가 지금 돈을 그냥 무진장 풀고 있죠. 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언젠가는 그 철퇴를 맞을 겁니다. 그거는 부작용이 있을 거고 예 지금 과매도 구간입니다. 예 분명히 과매도 구간이고 예 그리고 LG 화학의 어떤 다른 성장성 예 매출 자체가 그렇게 준 건 아니에요. 그 이익률이 조금 예 나빠졌을 뿐이지 예, 4분기에는 분명히 지금 원 달러 효과는 좀 또 오히려 또 지금 환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놓고 봤을 때 4분기에 제가 손모아지고 장담합니다. 실적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예, 좋아질 거고 지금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근데 30만 원 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겠죠. 예, 30만 원은 예, 한 6개월, 1년 안에는 못 갑니다. 예, 못 가요. 예, 못 가기 때문에 야, 뭐 계속해서 진짜 평생을 투자할 생각으로 한 40% 남으셨네요. 여기 뭐 그냥 올인하세요. 예, 올인하시면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악재 나올 거 다 나왔고 더 떨어질 것 같고 중국에 예, 대륙에 또 그 진출을 했잖아요. 예, 대륙에 그런 2차전지 예, 그쪽에 진출 그거로 그게 그런 성장성을 한번 예, 지켜봐야 될 구간입니다. 저 물타기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있는 거 그냥 여기 그냥 집중을 하는 게 어떻겠냐. 예, 물타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예,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뭔가요? 우리 산업.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것도 참 아베 효과 때문에 예, 철퇴를 맞은 자동차 부품주, 예, 예 전기차 관련주죠. 예, 테슬라의 그런 어떤 에어컨이나 그런 관련해서 납품을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얘는 매출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대차에 공급하는 것보다 이제는 테슬라나 전기차 이런 쪽에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이제 그런 성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뭐 몰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대차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매출이 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엔저 거기에 대한 시장의 공포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큰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예, 동종목 예, 전기차에서 실질적인 어떤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고 예,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 산업입니다. 우리 산업. 예, 뭐 고가에 물리시긴 했어요. 내가 바로 고점이다. 거기서 사셨어요.
그러나 예, 여기서는 여기 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본인은 원치 않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뭐 비중을 좀 확대를 해서 예, 확대를 해서 물타기 하라는 건 아니에요. 비중 확대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예, 좀 빠져나오시는 걸 예, 좀 올라왔을 때 밑에서 산 거 좀 정리하고 그런 기술적인 매매가 좀 필요할 때입니다. 동종목이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예. 그 성장성이나 높았을 때 지금 과매도 구간이란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네요. 아, 많은 종목을 또 오늘도 역시 못했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뭐 좀 일이 있어서 제가 무방은 없고요. 내일, 예. 예. 또 4시에 예, 무방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꼭 참여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정재웅 멘토님하고 오늘 이를 게스트로 와주신 이상로 멘토님, 예, 나와주세요. 예, 이상로 멘토 질문하시죠. 네, 제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아, 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예,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아유,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현대차를 22만원에 30%나 됩니다. 근데 저번에 전문가님이 팔아라 했잖아요. 네. 아니, 그 다른 방송에서 팔아라고 네, 네. 간곡히 얘기하셨는데, 네. 그때 18만원도 안 올라가고 17만 얼마 돼서 제가 못 팔았습니다. 도저히 팔지 못하겠는 거라 예. 그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어머님 왜 저를 난처하게 하세요? 아, 그때 전문가님이 팔아라고 강구히 네. 말했는데 네. 도저히 제가 못 팔, 한 19만원만 돼도 제가 팔겠는데 17만 그때 4천원까지인가 밖에 반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팔아서 그냥 들고 있는데 이렇게 더 빠져버리네. 근데 그러게요. 더 살까요? 아유 어머님 그러면 안 돼요. 단가를 좀 낮추세요. 아이고, 그것도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비중을 여기에 더 늘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항상 가는 종목군에 불을 타면서 단가를 올리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빠지는 종목에 단가를 낮춘다고 더 사는 거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이세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자, 어머님 한번 화면 혹시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때도 요거를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듣고 계십니까? 네. 예, 2008년 10월달, 9월달 이제 원화가 약세 그리고 엔화는 강세로 넘어오는 시점이었어요. 맞죠? 자, 그리고 2013년 2월달, 3월달부터 시작해서 엔화는 약세, 원화는 강세로 들어왔어요. 자, 기억합니다. 자, 2008년 10월. 자, 현대차 크게 한번 보시면 자, 주가가 올랐던 게 언제부터예요? 2008년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계속 올랐고, 자, 2013년 2월달, 그때까지가 뭐냐면, 자, 요때, 2월달, 자,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는 예, 마지막 설거지 물량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빠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 이미 하락을 하는 시점이에요. 예. 어머님, 제가 원화와 엔화에 대한 관계를 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제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중에 그 치과 그 원장분들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그때 이제 치과 이걸 한다고 거기는 보면 일본 제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체어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다 일본 제품이에요. 엔화 대출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자를 갚으려니까 상당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어머님 듣고 계십니까? 아, 예,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머님의 기술적 반등을 봐야 되는데, 자, 주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주가 빠지는데. 자, 이 가격대 체크합니다. 얼마예요? 25만원대죠. 체크하고. 이때부터 빠질 때마다 개인들이 더 많이 샀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어머님 말고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 매매가 나가기 전까지는 주가는 안 올라요. 예. 신용 물량이 해소가 돼야 돼요. 예. 어떡하죠, 어머니?
제가 정말 제 마음 같았으면 제가 제 사비를 틀어서라도 반등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해서 반등 나오고 이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맞죠? 물타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요거를요 어머니 목표가를 조금 더 낮추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요게 반등해서 올라가면 요 가격대 17만원대 어머님 네. 예, 17만원대까지만 보시고 그 이상은 조금 제가 볼 때 무리예요. 예, 17만원도 정말 맥시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돼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한 20만원까지는 오겠습니까? 어머니 그러면 손절을 안 하실 거면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가세요. 한 1년, 2년쯤에? 아예 그렇게 들고 가시고 대신 비중을 늘리지 마세요. 그렇게 저기 한 20만원까지는 올 수는 있는가 예? 4분기 지나고 내년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요. 아, 하도 저기 손절을 하고 나면 또 오르고 해서 예. 예, 아유 참 그래도 3% 4%예요 어머니. 그렇게 해서는 수익이 안 나요. 우리가 한번 먹으면 10% 20%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복 소박은 터져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제 말 꼭 들으세요 어머니. 그러면 전문가님은 17만원까지 오면은 예, 그것도 좀... 맥시멈이에요. 조금 길게 보세요 어머니. 예.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호텔신라. 네. 11만 2천원에 20%인데. 20%. 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일단 호텔신라 실적이 좀 좋게 나왔어요, 그죠? 아, 네. 네. 근데 좀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었고. 예.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 뭐 12만 2천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손실이 조금 발생을 하고 계세요. 예, 예. 근데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예, 예. 막 한 1개월 막 아, 한 달 정도 단기로 보셨네요? 예, 예.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9만 1000원대이고 그 자리대가 1년 평균 자리대 241선이거든요. 예. 그리고 요 자리대가 지지를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한번 좀 더 9만 원을 깨고 내려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저점 자리대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렇게 깨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좀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8만원대 초중반, 중반 정도 때 그 자리대를 한번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왜냐면 이 기업이 실적이 나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네. 실적이 좋았는데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좀 받고 그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올라가지는 않겠습니까? 올라갈 여력도 있어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11만 2천원 자리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절반 정도예요. 한 10만원대 초반? 한 10만 5천원 정도. 아, 예. 요 자리대까지, 만약에 뭐 내일이 됐든 이번 주가 됐든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아유. 예,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예. 자, 일단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요. 맞죠? 네, 일단 그래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분 예병군 멘토죠. 강연회가 있습니다. 8일 날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초청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6층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